네,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이 유력했던 장현석 선수의 해외 진출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상위 지명자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빼어난 활약을 앞세워서 자신의 가치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선수가 한명 있죠. 인천고의 김택연 선수는 지난 8월 3일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장안고와의 경기에서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3.2이닝 무피 안타 7탈삼진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완벽히 막아냈습니다. 장현석 선수의 해외 진출로 드래프트 우완 최대어가 된 김택연 선수와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고등학교 투수 김태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정프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태균 선수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피칭 영상을요. 팔스윙도 빠르고 궤도도 높고 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이 엄청 빨라 보이는 느낌의 그런 투구의 모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구위와 이런 스피드가 살아난 거예요? 원래 제가 그렇게 빠른 투수는 아니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좀 빨라졌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가 속은 그때 많이 빨라지고 구위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공 채는 연습이나 그런 거를 조금 중요시 여겨가지고 지금까지 좀 하다 보니까 구위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밸런스가 지금 뭐 최정상급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느낌인데, 그럼 뭐 하체 밸런스 아니면 투수를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일단 투수는 하체 밸런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하체에서 상체까지 연결이 끊기지 않고 힘을 써야지 가장 좋은 밸런스에서 좋은 공을 던질 수 있다 생각해서 하체 밸런스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장현석 선수 때문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랑 좀 통화를 했었는데 김태균 선수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이 김태균 선수는 즉시 전력갑니다. 예, 프로에 데뷔해도 바로 1군에서 뛸수 있을 만큼 완성형 투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평가 좀 들어보셨어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터가 했던 거는 처음 들어보고 그 기사로 즉시 전력감이다 이런 평가 해주셔가지고 이제 투수로서나 아니면은 좀 학생 선수로서 들었을 땐 좋은 말이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지금 밸런스가 워낙 좋아가지고 지난 대통령배 대회에서 장안고와의 경기에서 3.2이닝 무피안타 7탈삼진을 기록했어요. 무실점을. 네. 와, 이 경기 상황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원래 상황으로는 제가 원래 한 1이닝 짧게 던지는 계획이었는데 점수도 많이 못 내고 좀 팀이 흔들려가지고 1사 만루 5회 그쯤부터 올라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초반에 볼넷 떠나주고 고전을 하다가 다음 회부터 좀 정신 차리고 밸런스 잡아가면서 이제 좀 빠르게 빠르게 피해가지 않고 승부하려다 보니까 좋은 결과 있었고 그때 딱 마침 변화구도 잘 되고 커맨드가 좋아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천고등학교가 청룡기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대통령배를 앞두고 치러 한달 동안 김태균 선수 좀 어떻게 준비를 했었어요? 일단 제가 황금사자기 때 광배 쪽 뭉침이랑 그런 게좀 올라오는 게 있었어가지고 100% 컨디션으로 대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보니까 일단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 준비를 엄청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 들어가기 일주일 전까지 또 페이스가 제일 좋을 만큼 올라왔었는데 저번 주에 약간 몸살기가 조금 있어서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내일 모레 경기에는 또 100%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올 시즌 페이스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이제 지난해에는 4승 1패, 평균자책점이 1.03이었고요. 올해는 10경기에 등판해서 5승 1패, 평균자책점이 1.29입니다. 고3을 맞이하면서 지난 뭐 겨울 동안에, 비신 동안에 좀 준비했던 남다른 어떤 훈련법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코치님이랑 얘기했던 부분은 직구는 좋은데 변화구가 느리고 약간 좀 날카롭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많이 신경을 썼고요. 겨울 때 그러면서 웨이트는 꾸준히 하고 하체 밸런스를 조금 제가 안 좋았던 부분을 고치면서 스피드도 같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금 시즌을 돌아보면서 겨울을 잘 준비한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가 말씀 드린 것처럼 1학년 때는 139kg, 2학년 때는 149kg, 3학년 때는 153kg, 프로 가면 이제 157kg, 2년 차 때는 160kg, 3년 차 때는 163kg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구속이 해마다 증가하니까요. 아마 정크로도 그래서 비결이 있어요, 이게?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실력도 계속 꾸준하게 느는 것 같다 생각해서 좀 힘들어도 해야 될 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이제 볼넷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거든요.
네, 2022년 동안에는 52.2이닝, 또 탈삼진이 73개였는데 이제 사사구가 21개였어요. 올 시즌에는 48.2이닝, 탈삼진은 77개. 그 동안에 사사구가 이제 단 7개만 허용이 됐었는데 네. 탈삼진 능력을 유지하면서 볼넷 수치를 낮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제 공에 자신이 붙은 것도 사실이고 겨울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변화구에 타자들이 속는 거를 좀 보다 보니까 투구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피해가지 않고 승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김태균 선수의 투구 기록을 살펴보면 퍼포먼스가 상당히 이제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기가 두 경기가 있어요. 첫 경기가 이제 4월 16일 주말 리그 청원고와의 경기 6.1이닝 14탈삼진 2실점으로 승리를 거뒀고 두 번째 경기는 6월 17일 주말 리그 경기고와의 경기에서 8이닝 9탈삼진 2실점 승리를 거둔 경기입니다. 이 두 경기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세요? 청원고등학교는 주말 리그 첫 경기였는데 신화일 야구장에서 했었고 그 제가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일단 이닝이 좀 많이 남았다 보니까 그냥 초구부터 빨리빨리 들어가서 승부를 보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삼진을 많이 잡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경기까지 이기게 되어서 기분 좋았던 경기고 개인적으로 경기고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8이닝 던지면서 일단 93개밖에 안 던져가지고 투구수 관리도 잘해서 경기를 이겨가지고 제 좋은 경험의 경기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직구 패스트볼이 워낙 빠르잖아요, 그죠? 볼것도 좋고. 그럼 네. 변화구의 제일 구종은 뭘로 쓰고 있어요? 현재는 슬라이더로 쓰고 있습니다. 슬라이더로 삼진을 많이 잡아내고 있어요? 이제 직구의 타이밍이 좀 맞는다 싶으면 슬라이더 던져서 결정구로 삼진을 짓고 있고 그 슬라이더로 만약에 카운트를 잡거나 그랬을 때는 또 직구로 이제 승부를 던져가지고 하고 있어서 일단 1구종은 슬라이더 네. 삼진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슬라이더하고 직구랑 비교했을 때 뭐 스트라이크 비율 직구 조금 궁금해요. 네. 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직구가 더 자신 있다는 거죠? 아 직구가 아직은 더 자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장점은 직구기 때문에. 야구를 처음에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또 야구를 위해서 전학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네. 네, 좀 그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장을 가보고 동네어 같은 걸 해보면서 좀 재밌어가지고 야구를 해볼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1년 정도를 고민을 했어요. 야구선수의 길이 좀 힘든 걸 아니까.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많이 상의하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테스트를 보면서 결국에 야구를 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원래 있던 학교에서 동막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1년 정도 고민을 했다는 게 좀 약간 흥미로운데 1년 동안 고민할 정도로 야구의 길이 힘들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아버님 주변에서도 야구 선수였던 분이 있어가지고 예전 하나 그 윤규진 선수 쉽지 않은 길인 건 맞으니까 이제 고민을 잘 해보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시작하지 않고 그래도 제가 야구가 그래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5학년 때 이제 시작한 게 된 거여가지고 아 규진이 내 입장에서 많이 힘들 수도 있지. 아버지랑 어떤 관계예요? 윤규진 전 선수랑은? 제 아버님이랑 친한 친구분이 동생이 그 야구 선수여가지고 막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네 시작하게 됐어요. 직접 만나신 적도 있어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고 아버님은 만나본 적 있는데 전 사인볼 같은 거는 받아봤습니다. 장비 같은 스파이크 이런 것도 옷이나 이런 것도 받아봤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투수로는 아니었을 것 같고 다양한 포지션을 했을 텐데 본격적으로 투수를 시작할 시점이 언제부터였어요? 일단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금씩 하다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투수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드래프트가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네. 특별히 좀 의식되거나 긴장되거나 어떤 몇 번이 뽑힐 것 같아요? 높은 네, 상위 픽에 갔으면 좋겠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의식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최대한 신경을 안 쓰고 일단 할 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근데 이 장형석 선수가 이제 미국 진출 선언을 하면서 이제 나보다 쭉 앞에 뽑힐 것 같다 이런 선수가 있어요? 장충구 황준서 선수. 황준서가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미 김태현 선수는 김태현이 됐어요. 맞아. 뭐 그렇게 불리는 거 아시죠? 아 기사로 막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두산에서 누굴 뽑을지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지만 네, 이제 황준서 선수 다음에 김태현 선수일 거다라는 게 지금 현지 분위기.
얘기인데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팀을요. 프로팀 지명을 받아서 이제 내년부터 만약에 프로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좀 그려져요? 김태균 선수는? 저는 1년 차부터 바로 시합을 뛰고 싶은 선수가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조금 부족한 점을 채워서 좀 프로에 입성하고 거기서 많이 배우다 보면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두산 베어스는 어떤 팀이라고 생각해요? 명문 구단이고 어디 팀이든 야구를 좀 좋아해가지고 골고루 보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 구단에 가도 다 좋고 두산 베어스도 너무 좋습니다. 인서울 하는 게 좋지 가깝잖아 그래도 인천에서 강남 순환도타가 금방인데 뭐. 네 맞습니다. 선수 입장에선 가장 곤란하죠. 어떤 팀을 좋아하냐, 뭐 어떤 팀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참 많이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네 맞습니다. 시즌 초보다 지금 거의 한 달여 가량을 앞둔 시점에서 나의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초보다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또 대통령배에서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니까 아직 지금 인천고등학교도 경기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 상위 라운드로 올라간다면 더 관심을 많이 받겠죠. 김태연 선수가 보는 장현석, 황준서 선수한테는 내가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현석 선수는 저보다 일단 더 빠른 공을 던지고 있고 강한 공을 던지는 게 장점인 것 같고 키도 크다 보니까 브레이킹 볼, 커브에 그런 구위나 그런 것도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더 좋은 것 같고 황준서 선수는 왼손임에도 불구하고 150km까지 던졌다는 그런 게 있고 또 2학년 때부터 에이스를 해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김태희 선수는 뭐 처음부터 그냥 메이저리그에 대한 뭐 그런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아니면 나는 그냥 일단 한국에서 프로생활 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미국 진출을 뭐 도모하겠다 이런 그림이 있었던 건가요? 전 작년까지 그렇게 막 주목을 많이 받고 완전 뛰어났던 선수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없었고 미국을 도전한다 해도 최정상급을 찍고 나서 도전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선수의 뭐 이 페스트볼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빠르잖아요. 근데 네. 비교되는 선수들이 약간 오승환, 고우석 선수하고 많이 이렇게 비교가 돼요. 마무리 투수가 좋아요? 선발 투수가 좋아요? 만약에 프로에 간다 그러면? 작년까지 마무리 투수라고 항상 말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길게 던지는 이닝이 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구가 생기고 선발 투수는 아니지만 길게 던져보다 보니까 선발 투수의 매력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스태미너 같은 거는 자신 있어서 프로에 간다면은 둘 다 자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자신감 넘치네요. 네. 올 시즌 좀 뛰어난 성적을 바탕으로 18세 이하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대표팀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이번 선발이 첫 국가대표 선발인가요? 네. 야구하면서 처음입니다. 와, 아이고. 진짜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소감을 이야기해 주세요. 야구하면서 처음으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어봐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고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되게 좋아하셨겠다, 그죠? 네, 좋아하셨어요. 뿌듯해하시고 그랬어요. 네. 만약에 프로 입단 후에 처음으로 뭐 연봉이 나눠서 들어오는 거니까 뭐 돈을 벌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그거를 부모님 다 드릴 것 같습니다. 큰일 나! 옆에 어머니 계시지? 네, 계십니다. 어머니 계신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 조금만 좀 챙겨둬.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게 효도가 아니야. 뭔가 좀 뼈아픈 거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안 돼, 안 돼. 어머니 좀만 이해해 주세요. 올 시즌 프로필상 키가 184cm로 등록이 됐는데 네. 지금 더 컸나요? 네,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어떻게 돼요, 키가? 81, 8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에? 프로필상 84인데? 프로필은 이제 좀 올렸던 키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었어요. 네. 딱 좋네. 계속 근데 성장하고 있다. 네, 또 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뭐 구속만큼이나 계속 크겠네, 그러면. 10년 뒤에는 2m 10cm가 있거든. 대현 선수가 KBO 리그와 메이저 리그에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선수 한 명씩 좀 꼽아주세요. 일단 한국에서는 고우석 선배님이 롤 모델이고 미국에서는 원래는 항상 오타니 선수를 많이 꼽았는데 그 미국에 그 스펜서 스라이더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도 요즘 많이 좀 참고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선수의 좀 특징이라면은 신체가 작고 180
한 3, 9 정도 되는데, 비슷한 신체 조건이네. 네, 근데 선발 투수로서 지금 평균 구속이 막 99마일, 98마일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탈삼진 현재 미국에서 1등인데, 그 선수의 또 장점이 직구 패스볼이다 보니까 더 저한테는 눈에 와닿게 되고, 뭔가 더 배울 점이 많아 보인다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고만고만한 사람들 좋아하네. 거기서 선수 고우석도 마찬가지고 땅땅하면서 그냥. 따라가거나 영감을 받기에는 맞아요. 좀 네, 비슷한 선수들이 좋다 생각해가지고. 아니, 고우석 선수는 무슨 부분이 또 좋아요? 제가 처음에 그한 18년도, 19년도 때 보게 됐는데, 150km, 155km 그런 공들을 자신 있게 약간 돌직구로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 많이 인상 깊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던지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그 선수를 보고 배워보자, 이 길을 따라가보자 하면서 롬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에서 어떤 선수로 성장하고 싶어요? 팀에 믿음이 있는 선수, 이 선수가 마운드 위에 있으면은 안정감 있고 믿음이 있고 딱 책임감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팀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의 미래의 프로 야구팀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인천고등학교 투수 김태현입니다. 현재 아직 어디 팀에 제가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팀에 가게 된다면은 항상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해서 마운드 위에서 믿음이 있는 투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고, 팬 서비스나 그런 것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드래프트에서 좋은, 원하는, 바라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마추어 선수한테 굉장히 유명한 채널입니다. 야반도주의 유효상 편집장을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번 2024 KBO 드래프트 판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